잠깐만. 이 방부터 먼저 가봐. 매첸. 노노노. 뭘 하나 찾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설마 둘수 있나? 공포 면역이 된것 같습니다. 야, 이걸 다 찾으니까 더 이상 여자 울지가 않아. 아, 우네. 이게 도대체 뭘까? 점점 그런 것 같아. 둘의 사랑이 깨져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원래 자식 낳으면은 부인들이 힘들어도 이게 여러분 게임 자체가 어두운 게임이고 약간 좀 현실적인 거 담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사는 거야. 부인들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근데 반면에 나는 남자기 때문에 부인 때문에 남편이 힘들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건 그런 스토리는 아니니까. 뭐지다 매달려 있는 거야, 지금? 누구 오는 거 아니야? 뭐지? 아니야, 나 그대로 있는 거였어. 뒤에서 험담하지 마. 약간 그런가 보다. 아내 욕을 막 했나 보다. 왜 당신은 도대체 나를 이해하지 못해? 저런 막 그러면서 막 심하게 집에서 집안일이나 할 것이지. 말이 많아. 아내랑 싸우다 아내가 막 들어가면 화가신 그 뭐야 화실에서 막 그렇게 막 말하고. 에 비니샷. 뭐죠? 색연필 파스텔 이런 것들 있는 거 보니까 아이의 흔적이네. 곰돌이 있고요. 막 난리를 막 쳐놨어. 엄청나게 아이도 알고 있어요. 뭔가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랑이 깨져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가정이 찢어지고 있어요. 미친. 설마 그거 나한테 던지는 건 아니지? 사사사사삭 내 몸에 막다 들어오는 거 아니지? 야, 근데 예전에 이렇게 생긴 것 중에 초콜릿 있지 않았냐? 되게 맛있게 먹었던 걸 기억나네, 갑자기. 불량식품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치. 먹었던 기억이 나, 갑자기. 저걸 보니까. 슬퍼야 되고 막 그런데 배가 고파. 나 오늘 공포 면역됐어, 진짜. 아니에요, 공포 면역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공포 영화에서 진짜 아이 웃음소리 개무서워. 아이 웃음소리 되게 막 작은데? 키키키키? 막 이게 크게 들릴 때. 개공포. 활짝 열어버려, 그냥. 한 명의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고,
한 명의 아이도 둘다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애기들이 많이 있네. 근데 다 전부 다 지금 막, 그쵸? 근데 이 자세는 혼나야 돼. 다른 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 다른 건다 전부 다 부모가 자식을 아프게 키운 거야. 근데 이 자세는 혼나야 돼. 이 자세는 담비 거예요. 이건 만약에 이마트에 뾰로롱 지금 막그막 요술 요정 이런 뭐 나오는 뭐 캐릭터 코너에 간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시작! 지자 엄마 사줘 담비 거야. 나는 진짜 딸못 낳을 것 같아. 진짜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부모가 뭐 자식을 잘못 키우고 이런 것 같은데, 참, 아니 그러니까 잘못 키웠다는 게 마음 아프게 키운 것 같은데, 이거는 응당 일어나서 이건 훈계해야 돼, 이건. 바닥에서 드러눕는 순간 그날 저녁 주면 안 돼. 저 자세는 용서할 수 없어. 진짜로. 애들마다 다 성향이 달라. 그때 뭐 모른 척하고 가도 돼요? 어후. 나중에 내 애기가 좀 성격이 세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잘 듣고. 여긴 뭐더 이상 할게 없어. 싸, 뭐야? 뭐야? 뭐? 오, 야, 잠깐만, 오. 오우. 야, 잠깐만, 그냥 장난감 하나 사줘라. 애가 이렇게 원하는데. 이렇게 때를 쓰는데. 어떻게 된 거지? 오,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저 아이 따라가 볼까? 왠지 이 아이를 따라가야 미로가 끝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미로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잠깐만, 얘왜 이래? 애야. 그냥 저기 가야겠다. 응. 공포 게임 맞아? 어?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뭐야 왜 이래? 아, 이거 딴데 보면은 길이 없어진다. 무슨 일이 발생해도 계속 이것만 보고 나가야 돼. 괜찮아, 이거 신경 쓰지 마. 여기만 딱 보다 가야 돼. 다른 데 보면 길이 없어지는 것 같아. 집이 왜 이렇게 좁니? 이런 데 청소하려면 진짜 토 나오겠다. 뭐죠? 뭐 무겐노 지코요미 뭐야? 뭐지? 여기가 아닌가 본데? 다른 데 보면 안 돼. 다른 데 보면 안 돼.
이건 좀. 여러분,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장난감 좀 사줍시다. 아, 괜히 담비코야 드립했다가 더 무서워졌어. 괜히 그냥 게임을 했었어야 됐는데 괜히 담비코야 드립했다가. 아, 왜 이래? 장난감 사준다고. 아빠가 장난감 사줄게! 아빠가 사준다 했어! 사줄게! 아빠가 사준다 했잖아! 얼마가 돼도 사줄게! 걱정하지 마! 아이, had the most beautiful dream last night. I dreamt he came to me. Embraced me, loved me, as he once did. But we both know that while I dreamed my silly little dream, it was you. It was you he really lusted for. 내가 꿈을 꾸는 동안 원하는 건 당신이지? 바람을 폈나? 안 그러고선 저런 대사가 나올 수가 없는데? 아니면 그 당신이란 대상이 그림일 수도 있어. 뭐야? 그런 거지. 부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게 뭐 누가 뭐 바람을 폈어 그러면은 이제 그 여자에 대한 증오감이 생기겠지만 그 사람이 하는 그런 그림에 대해서까지 내가 질투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오면 그 그림을 평생 그리는 남자를 보고 살아야 되잖아. 엄청난 고통이죠. 조금 드립도 하면서 합시다. 너무 좀 분위기 어두워서. 어? 바로 밝아지네 분위기? 너 이거 음성 시스템이 인식되나? 갑자기 이런 너무 좋아졌는데? 너무 훈훈한데 이거? 왜 그래? 뭐죠? 가비 같은 열쇠를 얻은 것 같아요. 지금 아주 뭐 와 대박이다. 나도 나중에 이런 거 달아줘야겠다. 근데 좀 너무 많으니까 좀 무섭다. 이러고 잠이 올까? 이러고 보고 있으면 토할 것 같은데? 좀 더 아이방을 찾아봅시다. 뭔가 가위를 가지고 설마 인형을 찢어버리거나 그런 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가위거든. 뭐지? 반대인가? 더 돌아가지가 않아. 징그러운 사기꾼 놈들 나의 괴롭힌다. 장난감 사이에 숨어 들었다. 장난감은 금지. 장난감 사이에 뭐가 있나? 약간 아이도 지금 정신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아, 이거였구만. 아, 나 애기들 장난감을 너무 몰랐네, 내가.
미안하다 얘들아. 오르골이라기는 도대체 뭐가 오르골인가 봤어. 아 저런 걸 또 돌리는구나. 본능으로 바뀌었네요. 팽이도 바닥에서 돌고 있습니다. 마치 엔드맨 마지막 영화 장면 같네. 뭐야? 나루토야 나루토? 오 미친. 같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어. 아니야 그러지 마. 야 멈춰 멈춰. 아니야 뭐야. 점점 엄마는 휠체어 타고 아빠는 점점 이상하게 변하고 아빠가 날 때렸네요. 맞네. 어 봤어. 작은 아이야 밤이 깊었단다. 뭐야 하늘의 별들은 사라지고 방은 어두워지는구나. 뭐야 엄마가 너를 잠재우러 와주었지. 설마 엄마가? 이제 그녀는 어디에도 없단다. 아 엄마 대신 온건가? 목을 조르는 것 같은데? 아, 이 미친 집안 아니야 이거? 이 가정의 아이는 살해당했습니다. 부모의 손에. 아무리 정신적으로 미쳐도 그렇지. 어? This was a special brush. Like a horsehair brush but different. 이거 아이 머리카락인데 붓이라고 하네 이걸? Will this really work? Fuck it. I was already halfway through and besides, it's not like I can just put it all back and forget the whole thing. 뭔가 주인공 때문이라도 해피엔딩을 안 봐주고 싶어. 정상이 아니야. 이거 지금 아빠가 아이를 죽인 거 아니야? 얘들아? 엄마 대신 재우러 왔다. 아니야? 맞잖아. 그녀 대신 재우러 왔다였거든. 그녀가 아내 아니겠어? 엄마 아니겠어? 아이에? 그치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뭐야 이거? 아이의 눈동자네. 어 아이가 이젠 대놓고 이제 그게 나오네. 아이가 죽임을 당해가지고 계속 이제 패시브로 막 나올 것 같아. 반대로 가보자. 아, 잠겼네. 난 아까 처음에 뭐 자기 엄마가 그랬다는 줄 알았어요. 한번 그려볼까요? 이제 뭐로 변할까? 어? 뭐야? 아 사람인데? 아 나 처음에는 이걸 보고 나 아이 얼굴이랑 뭐 이 아이 치마가 있었는데 사람이야. 누굴 그리는 거지? 아내가 화상이 심했다 했잖아. 아내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계속 가봅시다. 자 이제 다음 팟에 40분 아프리카에서 시청해주시는 66분 시청해주시는데 다음 팟은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야 추천하기 아프리카는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즐차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후유증 없겠죠? 후유증은 없어요. 직접 게임은 하지마. 내 걸 보면 후유증은 없겠지. 내가 후유증이 오겠지.
근데 나는 뭐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아 지금. 이서진님, 나 무서울 것 같으니까 가지 마세요. 지금 가지 마. 무서울 것 같아. 건망증, 술 중독, 헛소리. 막장으로 가고 있어. 시간이 흐르나 보다. 새벽 2시? 한 2시 정도 된 것 같죠? 1시냐 이게? 2시냐 이게? 여보! 여보 그러지마! 여보 당신은 정신 차려야 돼. 나에게 희망이었어. 나 이제 깨달았어. 뭐야 이거 안에 사진이야? 이거 뭐 실화는 아니지 설마? 갑자기 좀 무섭네 지금. 여보 날 이해해줄 수 있는 여잔 당신밖에 없어. 어 여보! 여보 이러지마. 내가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가서 내 자식을 그렇게 했나봐. 여보 여보 날 버리지마. 이 게임은 너무 몰입해서 방송하는 것도 약간 좀 그러니까 좀 재미있게 할까요? 재미있게 하자. 좀 드립 좀 하고 그래야겠어. 약간 이제 좀 진행이 많이 된 것 같기 때문에 반 이상은 온 것 같아 느낌상. 이제부터는 조금 내가 끼를 좀 부리면서 방송해야겠어. 그런 김에 추천 한 번씩 재미있게 갑시다. 아 이게 뭐 있지 않을까요? 너무 몰입해서 하면 오히려 안 될 것 같아. 아니 야 뭐야. 아 여기 밑에 뭐 있다. 키네. 저 쥐는 마치 나에게 길을 알려준. 어머 귀여워라. 어머 쥐새끼가 왜 이렇게 귀여워. 귀여운 새끼. 미안해 쥐야. 내가 잘못했어. 이쪽이에요? 일로 오세요 주인님. 내일 군대 복귀예요? 군대 복귀하시는 분들 문제점이 뭔지 알아? 꼭 마지막 날 와서 불쌍하게 말해. 이때까지 방송 안 오시고 뭐 하셨어요? 휴가가 하루 휴가 나오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막 마음 아프고 어떻게 뭐 아 진짜 힘내고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이랬는데 가만 보면은 시청자분들도 한 진짜 2등병 휴가 때는 이제 온다? 근데 1병 휴가 때는
거의 뭐 이제 일병 넘어가면 이제 막날 뭐 막나라 막날 어 조심히 또 들어가시고 날씨 요즘 좀 다시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야 근데 이거 못 간다. 어두운 데가 하나도 안 보여. 이거 PC로 봐야 돼? 모바일로 보면 아예 안 보일 거야? 잠깐만. 아 이게 아니야. 다시 왔던 길을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갈 수가 없어요. 어? 여기에는 뭔가 있어. 뭔가 내가 찾지 못한 뭔가가 있겠지? 그러니까 저기가 열리지 않는 거야. 어? 뭐야? 아니 이럴 수가. 아니 길 좁은 것 봐. 화면은 그래도 잘 보이죠?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 보이지 얘들아 화면? 잘 보이지? 뭔가 생각지도 못했어요. PC는 저 진짜 저 쥐가 나한테 길을 알려주는 거. 어우 미쳐. 여보세요. 네가 가는 길을 알려주면 어떡해. 좀 어두운 E키를 눌러야 된다고? E키 누르면 아무것도 없는데? 다음 팟에서 발길 조절하는 버튼인가요? 여기 못 가. 어? 이거 비번 뭐지? 아까 854가 비번이었는데? 854 여기서 뭔가 비번의 힌트를 찾아야 돼. 주변에 뭔가 보이는 게 있을 거야.